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인도가 드리고 내 구주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걸리며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성전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민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귀한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 모든 그 관직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아름답게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하나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기도합니다. 모르드개처럼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사오니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
합당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얘기합니다. 소위 이제 신론, 또 인간의 죄론, 또 구원론, 이제 또 그 교회에 대한 그 문제들, 또 성령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11장 33절부터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관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도 이렇게 그냥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좀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 제 사촌 형인데 살아갈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그 인생의 뭐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존재적인 자기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모든 만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사는 거 자기 건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보세요. 사람 죽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끝나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선택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은 매우 신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글쎄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건 이 모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신학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이 알미라고 하는 그 지식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안다고 큰 소리 확 쳤던 사람도 그 지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이 학자들도 보면 치매가 딱 와요. 그러면 안주랍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상태에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영어 단어를 많이 암송했고 암기했고 뭘 좀 잘하고 그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안다? 얼마나 알겠어요? 인체 구조, 자기 구조도 잘 모르면서 뭐 하나님을 안다? 그 인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지구상에 65억의 인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엊그제도 보니까 뭐 김자옥 씨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충격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자옥 씨도 살려고 굉장히 했겠죠. 모릅니다, 자기. 자기의 삶의 이 인체의 이 구조라고 하는 걸 알면은 뭐예요? 안 죽죠. 누가 죽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뭐 멀리 우리가 우주를 이지 이 지구의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 구조도 그렇잖아요. 사람 구조도 사람이 의사들이 보세요. 이 사람 구조를 알기 위해서 인체의 신비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 보세요. 안과 의사가 따로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따로 있고 뇌과 의사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또 파트별로 나가서만 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만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도 다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삼성과 같은 데는 이제 큰 그 회사들 있잖아요. 인체 이 세포 조직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을 연구 불사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뭐 심장 같은 건 갈아 끼우겠죠. 그거 가지고 모든 인체가 다시 사는 건가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원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34절에 35절에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만물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개개인 한 사람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지금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진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무슨 그것도 모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도구로서 늘 사용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이 성전에 찾아왔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금 내 성동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다만 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살아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그런 권사님인데 오늘 밤에도 이제 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생각한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신대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아침에 딱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신다고 그래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기 보면 그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빛입니다. Holy Night.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 찬송을 부를 때 영광, 영광, 뭐 영광을 부릅니다만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목적은 결국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대소리 문답에 쭉 보면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제1항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알아서 학구적으로 말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라 한 부분적인 조그마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시골의 촌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그런 믿음의 삶이라 말이죠. 최고 주님께 칭찬드릴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말로서 전부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말로서 얘기하는 그것보다는 삶 속에서 말을 없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그 삶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그런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나누는 데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태양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지식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만 지식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사람이 건강치 못해서 치매가 오면 다 떠납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알았던 그런 이 지식들도 하나 알지 못하고 백지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하는 이 만물의 진리의 법칙 아래 순종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귀한 삶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